그때는 삼성도 막 적자 내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밀어내면서 경쟁자들 퇴출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디램은 세 개업체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세 개업체 다 이제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번 타깃은 저는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텍.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네. 치킨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치킨 게임,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상황인지 좀 내막을 살펴보자면 네.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 유례없이 빠른 속도죠. 유례없이 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래도 주문형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네. 그래도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 네. 주력인 이 메모리 쪽은 네네, 재고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이나 뭐 SK하이닉스, 키옥시와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캐파 투자 축소를 하겠다. 네네. 감산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반도체 이제 그런 바닥인 건가? 네네.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을 그렇죠. 환호했죠. 보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주가 네. 흐름도 너무 괜찮고.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다. 소리 질러 그러고 있는데 네. 찬물을 그냥 확 부어버렸죠. 네. 뭐지? 왜 삼성전자는 네.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지금 네네. 이때다 하면서 네네. 지금 여기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건지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네네, 들어요. 맞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좀 네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배경에 혹시 그 삼성전자의 디램 점유율 감소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8년 만에 최저치. 네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뭐 이거는 약간 뭐 삼성의 디램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네. 수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일까요? 일단 이제 디램의 주요 수요처가 스마트폰이 있고 서버가 있고 PC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통 한 40% 정도 차지하고 서버가 한 35에서 40%. 네. 그리고 PC가 한 13% 정도 되잖아요. 삼성은 스마트폰 쪽이 비중이 높아요. 아. 네.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 비중이 높은데 네. 최근에 스마트폰이 제일 안 좋거든요. 경기 불황에 네. 좀 직격탄을 그렇죠. 맞은.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네. 중국산 스마트폰들, 그 샤오미, 오포, 비보가 많이 만들고 네. 거기가 이제 삼성 모바일 디램을 많이 쓰는데 뭐 최근에 제로 방역 때문에 생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들어도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 때문에 이제 약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점유율이 하락한 거지 뭐 삼성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또 치킨 게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 삼성전자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네. 대체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체 네네. 돌입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약간 점유율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좀 빠졌고 이번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은 저는 좀 약간 마일드한 치킨 마일드? 게임 예. 예전처럼 뭐 경쟁자를 죽이거나 사업을 퇴출시켜버리거나 그런 네. 피해 네. 경쟁이 네. 아닌 과거에 우리 부드럽게. 그렇죠. 디램의 치킨 게임 때 네. 우리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 한 12년 동안 매년 한 개 업체가 망하거나 사업을 접거나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삼성도 막 적자 내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밀어내면서 경쟁자들 퇴출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디램은 세 개 업체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세 개 업체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세 개 업체 다 이제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번 타깃은 저는 낸드 플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요? 네. 낸드 플래시는 아직까지 6개 업체가 남아있어요. 네. 6개 업체가 남아있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40% 점유율을 이렇게 제대로 수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요즘에 경쟁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깝치는 거죠. 네. 뭐 232단 네. 만들어서 뭐 236단 만들었어. 뭐 네. 삼성전자보다 먼저 했어.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 그래?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얘네들 봐라. 이런 건가? 이빨 꽉 깨물어라. 이런 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타깃이 저는 랜드 플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죠. 네. 하지만 조금 마일드하다. 이전과 네네. 같은 양상은 아니다. 네, 뭐 업체를 죽이거나 퇴출시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쉽지 아니다. 않을 것 같다. 네. 또 지난 7일에는 삼성전자가 236단 낸드 양산했다라고 네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또 올해 7월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200단 이상
제품 발표한 지 4개월 정도 네네. 이제 된 상황인 건데 네네. 마이크론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랜드 플래시가 다른 경쟁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은 뭐 높이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높이 쌓는데 이거를 얼마나 싸게 쌓느냐. 싸게 쌓느냐. 네. 이게 가격 경쟁이요. 네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236단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두 개를 만들어서 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236단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싱글 스태킹, 더블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어렵게 용어가 들어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파트를 만든다고 네. 생각하면 여기 엘리베이터를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거를 한 번에 뚫냐, 두 번에 뚫느냐에 따라서 공정 가격이 다른 건데 삼성은 두 번에 뚫어요. 경쟁자들은 세 번에 뚫어요. 아. 네.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왜냐면 네. 삼성전자는 128층까지는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6단이면 두 번에 뚫어도 되는 네. 거고 다른 경쟁사들은 96층까지만 한 번에 뚫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식각이라는 공정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회사는 세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공정 비용이 더, 뭐, 네,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또 단차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네. 아파트는 높이 지면 좋은 건데 랜드 플래시 셀은 고층인데도 약간 낮게 짓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낮게 잘 짓는다. 탄탄하게 잘 짓는다고. 밀도 있게 짓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랜드 플래시를 팔아도 마진율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랜드 플래시 쪽에서 제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는 네. 삼성전자밖에 없다. 아. 네, 나머지 회사들은 네. 거의 뭐 BP이거나 적자를 보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춰버린다. 점유율 경쟁하겠다. 그럼 회사들, 다른 회사들 어떡해요? 그렇죠. 다른 회사는 정말 네. 심하면 마이너스 30% 40%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뭐 접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거죠. 지금 그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거를 봐요?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최소한 뭐 경쟁자가 사업을 접거나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타깃이 딱 저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어디예요? 그게 일본의 네.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두 개 회사가 제일 재무구조가 안 좋아요. 지금 팔아, 이 상황에서 네. 버티지 못할. 그렇죠. 팔아도 제대로 이익이 안 나는데 삼성이 정말 지금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네. 랜드 플래시에서. 3분기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 이익이 냈는데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 적자 내면서까지 판다. 이 약물과 그러면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은 거의 뭐 한 3, 40% 적자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의 트렌드가 또 네.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을 약간 안보 산업으로 봐서 망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돈을 대주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최소한 현금을 태워서 이제 경쟁사의 체력을 깎아먹거나 아니면 정말 뭐 퇴출되면 더 좋은 거. 아. 네, 그러면 이제 D램처럼 또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의 회사들만 가지고서 네네,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마진율이 뭐 50%씩까지 그런 또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도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차량용도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칼을 네네. 빼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 보면 한 33%밖에 안 되거든요. 네. 비중이. 중요한 게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시스템 LSI 쪽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2027년까지 전체 어떤 매출 비중에서 50% 수준까지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D램이나 차량용 반도체 D램이나 뭐 NAND 플래시 쪽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영역이 커지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 뭐 서버, PC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자동차가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 신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는 네네. 모르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무리가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에게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좋죠.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순채무가 15조예요. 순채무가.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냥 현금성 자산만 네. 128조입니다. 오.
네. 체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네. 지금 적자돼도 상관없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든든하다. 그렇죠. 네.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황이 좋을 때는 경쟁자를 뭔가 이렇게 팍 이렇게 따라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다들 경쟁자들 핵핵 지쳐 있잖아요. 나는 이제 조금씩 네. 힘을 비축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쪼그라들 때. 그럴 때 스퍼터 내서 그냥 초격차로 가버리는 거죠. 약간 얄밉네. 네, 그렇죠. 얄밉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딱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네.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죠. 네, 그런데 뭐 업황이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면 공정 거래 당국이나 이런 데서 또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네. 가뜩이나 점유율 높은 업체가 또 더 점유율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적자 내는데, 그죠? 적자 내면서 투자하겠다는데 뭐가라 하겠어요? 그죠? 고용 늘리고 투자 늘리겠다는데 박수 쳐주는 거죠. 좋은 네. 기회네요, 삼성전자한테는. 맞습니다. 오히려. 항상 삼성은 이렇게 이제 안 좋을 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막 이렇게 치고 나갔던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치킨게임을 굉장히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네. 그때 닷컴버블 이후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업체들이 주요 경쟁자였는데, 일본 업체들은 대부분 200mm 웨이퍼 쪽을 쓰고 있었고 네.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이 다 투자를 축소하고 지금처럼 막 웅크려 있는 거죠. 그때 삼성은 공격적으로 300mm 웨이퍼로 네, 전환을 했어요. 막 투자를 네. 해서. 그게 주요했던 거고 이번에도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맞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 때 삼성전자는 팍팍 치고 나가면서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네네.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미국이 네. 그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강화했잖아요. D램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라는 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YMTC,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 두 개가 있어요. 네. 잘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이 만약에 막 공격적으로 또 중국 정부의 자본을 등에 업고 막 이렇게 LCD처럼 네. 막 저가 공세를 해버리면 이게 삼성이 치킨게임을 해도 안 되잖아요. 해도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 밖으로 못 나오겠다 물량이. 이걸 확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8나노 이하의 D램 장비도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128단 이상의 어떤 낸드 플래시 장비도 못 들어가게 막았으니까 네. 이제 중국은 그동안 삼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 나갔던 부분은 네. 중국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삼성이 아무리 같이 저가 경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게 미국이 딱 여기 이제 중국 밖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걸 보고 잡아줬구나. 네, 이거 딱 보고 그냥 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타이밍이 딱 좋았어요. 뭐 그렇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데들은 이제 캐파 축소를 하는데 삼성전자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중국은 딱 다쳤고 맞습니다. 이게 딱 맞물려서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는 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 같은 경쟁사와 달리 네네. 이 투자 메모리 쪽 투자 축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네. 약간 공정이 다릅니다. 특히나 D램 쪽에서 좀 다른데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UV 극자외선 네. 노광 장비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적용을 안 했는데 삼성은 이미 16나노부터 1G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EUV를 적용했어요. 네. 그러면 14나노는 EUV를 더 많이 적용해야 되는데 캐파를 축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EUV 장비 한 대당 거의 1,500억, 2,000억씩 하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죠. 2,000억. 그런데 이제 네.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은 DUV 장비. 기존에 이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축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 더 EUV 장비를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EUV를 했으니까 그렇죠. 더 그냥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하게 그렇죠.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삼성이 더 많은 돈을 써야 되지만 네. 결국은 여기로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EUV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은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업체들이 막 어영부영할 때 학습 곡선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모리 투자를 네네. 하게 된다.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이 AI 반도체에 특화된 메모리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 네. PIM, 네. 그리고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 UMA, 네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가 이런 쪽 시장도 좀 타겟으로 해서 네네.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네. 좀 그런 느낌 들었어요. 뭐 삼성은 뭔가
다른 업체들이 좀 보지 않는 시장을 뭔가 좀 수요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투자를 늘리는 네, 게 먼저 네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결국 AI 반도체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AI 우리가 쪽. AI 반도체라 그러면 그동안 너무 프로세서 중심으로 생각을 네. 했는데 이 프로세스에 맞게 메모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I 반도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사람의 뇌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 가장 가까우려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같이 붙여놔야 네. 되는데 기존의 범용 반도체로 붙여놓으면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붙여놨을 때 가장 효율이 나는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PIM, 프로세스인 메모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쓰는 M1이나 M2 쪽에 쓰는 게 UMA입니다. Unified Memory Architecture인데 자 이런 것들은 약간 기존의 범용 메모리하고 좀 다르게 특화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시장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가 네.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네. 그게 AI 반도체용으로 그 하이닉스의 HBM3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 AI 반도체에 맞는 메모리를 또 개발해 줄 업체가 필요해지는 거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파운드리, 메모리의 파운드리와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는 다 기성복 시장인데 네. 이제는 맞춤형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아. 그래서 삼성이 그쪽으로 뭔가 보고 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 이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네. 오, 투자자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요즘에 송혜민 아나운서의 네. 어떤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 친구 저기 2년 진행하더니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저 포장지가 너무 과도해요. 내용물은 네. 부실한데. 뉴진스 헤어스타일로 하고 이렇게 좀 겸손한.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투자자들은 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바라보고 네.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업황을 지금 계속 보고 그걸 투자에 또 판단한다라는 거는 네. 항상 그렇지만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나 반도체 업황은 이게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업황 들어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렇죠.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네. 그렇죠. 이거는 벌써 내년 하반기 이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식시장은 그걸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매크로 뭐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지수나 뭐 네. 환율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오히려 좋은 섹터에서 향후에 어떤 경기가 좋아지면 주도할 만한 종목들, 네. 기업들에 좀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오만을 깨지 않고 한숨 좀 돌릴 수 있게 지금 네네.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치킨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